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한문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고려대학에 있는 한자한문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평생교육원에 수강하러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15년 전에 평생교육원에서 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나 지금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오늘 보니까 주역도 가져오셨는데 제가 주역까지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 너무 시간이 바쁘고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원의 행사에는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출판문화연구원과 평생교육원의 행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간행한 사실 번역책입니다. 저의 저서가 아니고 장보웨이라고 하는 남경대학의 저하고 나이를 따지면 한 두 살 저보다는 어리긴 한데 여러 곳에서 국제회의에서 만나고 있는 장보웨이라는 사람의 동아시아 한문학 연구의 방법과 실천이라고 하는 논문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책상과 저와 공유하는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좀 도발적인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같이 한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만든 것이라 상당히 그 서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거 거꾸로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가요? 아 이거 겁니까? 네, 아래로. 전혀 다른 기계라. 아래로. 네, 기계치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한 서적의 번역 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책으로 되어 있는데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제가 보기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냈습니다만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책 중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금년에는 약속을 출판 연구원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지만 호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 1000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3차 교정은 끝났는데도 아직도 완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학기 때 연구년이기 때문에 그때 완결을 지을 생각입니다. 최근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5책을 냈어요. 그중에 제일 요새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내면기행이라는 책이죠. 그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면기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식인들이 자기가 자기 묘지명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58편의 묘지명을 재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이라는 걸 의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쓴 겁니다. 2009년인가에 한번 간행을 했고 그때도 많은 그 호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대적인 수정을 해서 내면기행의 민음사에서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이 김삿갓 한시라는 책을 써서 내일 그것은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김달진이라고 하는 분은 뭐 좀 잘 아시다시피 불교학자이신데 상당히 오래 권위 있는 문학상에서 학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삿갓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고 김삿갓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1920년대에 유행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현재의 김삿갓은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책은 알마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낸 그 안평이라는 책입니다. 안평대군에 대한 전기죠. 전기이자 몽유도원도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집적하고 재해석한 겁니다. 아마 국내의 출판물 가운데에서는 가장 두꺼운 저작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12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굉장히 가볍게 출판사에서 마침 만들어주어서 이 속에서 전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세종연간의 문화의 본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동아시아 한문학 연구의 방법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간행했던 여러 책들 이런 책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보웨이 교수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장보웨이 교수입니다. 이것은 이 사진은 1918년이라고 잘못됐네요. 그죠? 1917년 12월.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잘려나갔어요, 또.
이게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냐 하면 양주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양주도 이 버들양인지 지금 손수변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양주는 지금 우리는 잊혀졌지만 양자강 하류에 그러니까 백제라든가 신라라든가 이런 문화 교류를 할 때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완원의 사당을 학회가 끝난 다음에 일본 학자들 그리고 우리 학자들 중국 학자들이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1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교통이 편했기 때문에 여기 갔을 때 마침 지금 가운데 있는 분이 완원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북경의 뭐 TV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어요. 저희들 취재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인터넷 사용하시게 되면 이 사진과 기사가 떠 있습니다. 1917년 12월이었습니다. 근데 완원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완원은 추사 있죠. 추사. 추사의 호가 완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젊어서 중국에 가가지고서 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거기에서 완원을 흠모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주자학적인 생각과는 달리 당시 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실사구시란 말 있죠. 그죠? 실사구시란 말이 누가 쓴 말이냐면 완원이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이것을 추사가 가지고 와서 원래는 실사구시라는 말은 경전을 연구할 때 텍스트를 경문을 명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고증을 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방식인데 지금은 우리 고대도 건설 현장에 가면 실사구시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만든 사람이 완원인데 이 추사가 완원을 흠모해서 자기의 호를 완당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완당이에요. 바로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 문화하고도 관련 있고 그래서 삼국의 학자들이 여기 가서 견학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안내했던 장보혜 교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연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저의 한학 선생님이 우전 신호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통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가장 잘 지은 분이었고 제가 그분에게서 한 15년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학을. 그래서 저의 선생님인데 그분이 고전번역원 지금 옛날에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번역이 된 추사 김정희의 완당 문집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생님이 고증학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 본인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가 내 후계자라면 이 완원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달라 그리고 추사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해달라 이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완원의 사당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오늘 번역했던 이 장보혜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어떤 학풍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한학 전통과는 달리 청나라에서 이루어진 고증학의 전통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선생의 선생이 누구냐 하면은 아주 유명한 학자신데 진인각이라고 이분은 나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집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조수가 10여 년 동안에 전부 다 구술한 것을 갖다가 칠판에다 써가지고 그것도 아주 방언이 심해서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칠판에 쓴 것을 갖다가 조수가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읽어주면 그것을 교정을 또 했어요. 그래서 진인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제자인 정천범이라고 하는 분한테서 배운 정통 중국에서도 드문 학자예요. 장보혜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근데 왜 중요하느냐? 이 진인각이라는 분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한 분이에요. 어디서 얘기했느냐? 독일 사학자 중에 랑케라고 하는 사학자가 있습니다. 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도큐멘트만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자료를 잘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천범 선생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진인각 선생은 더 나아가가지고 정천범 선생 그리고 장보혜까지 왔을 때 뭐냐면
시, 한시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오히려 문학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대학 시절에 한문을 공부할 때는 한문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문학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문을 중요시하게 생각한 뒤에도 서양의 문학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현실을 반영하거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과 같은 것은 중요해도 한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서양의 아주 특수한 루카치라든가 이런 그 막스주의자 중에서 미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의견, 견해를 우리 문학을 보는데 투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마오이즘이라든가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도 문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사를 더 잘 반영하고 있고 한시라고 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어디냐? 남경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합니다. 우리가 북경대학만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강남 그러면 양자강 남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남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죠? 한강 남쪽이잖아요. 그죠? 저는 강북 사람인데 북경과 남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남경 사람들은 사실은 중국에서도 현재의 모든 과학자들의 60%가 남경 그리고 이 소주 항주라고 하는 양자강 남쪽 강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에 많이 나가지 않고 굉장히 순수한 예술과 학문을 하는 집단이 쭉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경대학의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셉니다.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정치하고 무관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과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러한 것에 생각을 해서 우리 고려대학이 남경대학과 교류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국제교류를 시작을 해가지고 MOU를 맺고 그래서 상호 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대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미 한국에 와서 4년간 교환교수로도 왔고 연구를 많이 해서 올 때마다 서울대학이든 고려대학이든 뭐 여러 대학에서 강연도 한 원고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묶어서 내가 책을 내겠다 해가지고 묶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따라서 이 저자와 함께 어떤 논문들을 실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싣게 된 겁니다. 자꾸 좀 잘려나가네요. 원래 이렇게 화면이 좀 내가 잘못한 건가요? 자, 목차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진인각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학자입니다. 이 진인각의 평전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저 중국의 국공합작이며 장계석 그리고 저 모택동 이런 싸움 속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독자적으로 생존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도 어떤 학문 방법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진인각이 굉장히 그 고투한 얘기를 평전 형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 한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진인각의 평전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인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이문증사, 문학을 가지고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학은 사학 자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속에 사학의 발전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국문학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를 조명할 때 그 시대에 나온 문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일제시대를 얘기하는데 문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요새 트렌드처럼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이 진인각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첫 번째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 세 번째 논문은 아주 중요한 논문인데 동아시아 전근대 문학 연구의 이론과 방법, 동아시아 한문학 연구의 신개척.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중국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리고 일개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학이라든가 일본의 문학이라든가 베트남의 문학이라든가 아니라 한자 문화권이라는 걸 상정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공통으로 서로 분모가 있고 서로 대립되는 것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이 역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여기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한문학 연구의 신개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담자료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문을 하는 사람들 서로 중국에 가서도 붓으로만 써가지고도 말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연안 박지원이 어떻게 중국 사람들과 말했겠습니까? 중국어를 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알아듣긴 했어도.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필담을 해가지고 필담이라 그럽니다. 한문을 좀 써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뭐 필담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특히 한자 문화권은 한 글자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식당 어디냐? 그럼 식당 딱 쓰면 된단 말이죠. 현대 중국어는 달라도 견소 그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용어들이 베트남까지도 원래 다 통했는데 베트남은 불행히도 한자 문화권이라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로마나이즈 되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하롱베이라는 데 있죠, 그죠? 저 두 번이나 갔어요. 다금바리 먹으러 가보셨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도야 같이. 근데 그 바로 하롱베이라는 게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베트남 사람도 잘 몰라요. 하롱베이라는 건 하롱만, 베이라는 건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롱만이에요. 그럼 하롱이 무슨 뜻인가를 베트남 사람한테 몰라. 근데 그 중국 학자한테 베트남 학자로서 하노이 대학에 있는 중국 학자한테 물어보니까 대본 얘기가 하롱은 하룡입니다. 샤롱. 용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아. 하노이도 하내잖아요. 그죠? 강 안쪽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름이 그게 탕롱이에요. 그래서 어미용이 거기서 솟구쳐 올라가 가지고 하롱베이로 떨어진 거예요. 새끼용들과 함께. 그 새끼용들이 섬이 됐다는 전설하고 한자 지명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됐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한국도 그런 현상이 되고 있죠. 점점 이 고유 지명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모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한자 문화권이다. 자, 그럼 그 한자 문화권에서 문화권 어떻게 공통으로 발달했고 어떻게 어떤 쪽은 다른 것이 더 발달했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역설하고 있는 거. 저는 그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 연행록. 중국에 갔을 때 기록으로 남긴 연행록에 대한 연구가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는 기록을 옛날에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중국의 문화나 지명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봤느냐, 거기에 접근했던 중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비교의 관점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행록에 대한 연구를 했고, 연행록에 대한 자료집, 그 다음에 본인의 책도 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제가 세계에서 볼 때 저도 다적인데 저보다도 더 많은 다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그런 책을 내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동아시아 필담 연구, 아까 말씀 필담 자료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선 사료로 본 중국의 형상. 우리나라 중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중화주의라든가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중국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부는 상당히 이것은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까 고증학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고증학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게 텍스트의 성립, 그러니까 언어학과 목록학을 중요시합니다. 한자를 여러 선생님들 공부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자의 음과 뜻과 모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자 하나를 알더라도 음과 뜻과 모양에 대해서 모르면은 한자는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복잡한 걸 뭐 귀여운데 못하랍니까? 근데 몇 글자만 알아도 돼요. 몇 글자만 알아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통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다 플러스 한자로 쓰여져 있는 문헌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또 새로운 이본들이라고 하는데 버전들이 나오고 어떻게 읽었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게 목록학입니다. 문헌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종 때부터 이 책들은 내삭이라는 걸 써가지고 반드시 왕이 선물을 내릴 때에는 이 책은 누구에게 내린다는 걸 반드시 앞에서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걸 누가 만드는? 세종이라는 사람이 그런 디자인을 한 겁니다. 책도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의미에서 주는가 하는 것을 표시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것이지만 각국은 각국 나름대로 문헌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정조도 규장각을 만들고 그 책들을 어떻게 수집하느냐는 목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책들이 폐기되느냐 없느냐는 걸 반드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 사상이 책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목록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려대학에는 문헌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문헌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대학원 청강이라든가 이런 걸 해도 좋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기본적인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대 학문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목록학을, 조선의 목록학은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들을 중국 사람으로서 연구를 해서 이것은 두 번째 같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경부, 말하자면 주역이라든가 사서함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책들이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느냐, 소장되어 있고 어느 경로로 이것들이 재편집이 됐느냐 하는 것들을 문헌의 가치를 갖다 따진 논문이에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물론 저 자신도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만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서로 제가 정정하자 해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국 사람으로서는 여기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처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걸 알려주는 책이죠. 그리고 4부에는 바로 서적의 환류인데 청비록이라는 이덕무의 책입니다. 이덕무의 책에 들어있는 청장관 전서에 들은 한 부분인데 청비록 속에 보면은 이덕무가 놀라운 것이 일본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청비록 속에서 일본의 시학에 대해 얘기합니다. 일본의 한시 문학은 어떻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서울들 자기 친구들 일본에 갔다 온 사람들의 정보 서적들을 모아갖고 한 겁니다. 사실 이덕무야말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봐서 그렇지 정조 때 정조의 많은 책들을 간행하고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고 심지어 규장 전운이라고 하는 운서까지 편찬하게 되는데 이것의 주역이 이덕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죽어요. 근데 죽었을 때 정조가 그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너의 아버지의 문집을 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최고의 공부였죠, 이 사람이. 근데 바로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시학뿐만 아니라 일본의 책까지 읽고 그것을 전부 다 쓰고 있다는 거. 일본에 대한 역사도 그대로 쓰고 있고. 아마 이것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여성신문집의 동아시안의 환류. 이것은 굉장히 저는 이 전체 책 위에서 굉장히 꽃과 같습니다. 우리 헌안설언 있죠, 그죠? 허균회에서 만드는 헌안설언. 헌안설언의 문집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간행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먼저 간행됐어. 근데 왜 간행됐느냐? 단순히 중국에서 간행됐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바로 그 무렵에 15세기, 16세기에는 여성문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여성들의 문학을 문집으로 간행하는 풍조가 있었어요. 근데 허균이 중국에 가서 보니까 아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생각하니까 자기 누나인 헌안설언의 시문을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간행이 됐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허균의 날조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물론 위작도 있을 수 있겠고 잘못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은 자존심을 세운 겁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여성 시문집이 간행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이었다는 거죠. 중국에 간행됐기 때문에 중국에 간행된 걸 가지고 들어오니까 야 이렇게 여성 시문집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옥봉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도 시문집이 나오게 되고 기생들의 시문집 이런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서 여성 시문집이 동아시아 삼국에서 어떻게 영향관계 있는가라고 하는 논문은 처음 이 논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부는 동아시아의 문학의 의상, 의상의 이미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림이라든가 중국 그림, 일본 그림에 보면은 나귀를 탄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혹은 소를 탄 그림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초라하고 못났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소를 탔다 그러면 좀 느긋해지죠, 그죠? 근데 기려, 나귀를 탄 그림하고 말을 탄 그림하고 다른 거예요. 말은 당당하고 출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미지가. 나귀라고 하는 것은 출세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예술과 학문에 살겠다는 이미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 나오고 있는데 약간 버전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국은 특히 정치적인 활동을 중요시해서 정치적인 실의, 정치적인 좌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한시도 그와 같은 것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중국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상당히 당당하게 살려고 했지만 좌절한 인물들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반반이야. 이 말, 나귀를 탄 게 뭐 두보 같은 경우도 술 먹고 잘못하다가 나귀 타다가 뭐 떨어질 뻔하고 그런 이야기들 우스꽝스러운 인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국보다는 더 정치적인 인물들, 정치적으로 뜻을 가진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시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아주 치밀한 그런 논문입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최고 규범이 두 번인데
두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 두시언해라는 걸 나온 거 아시죠? 그죠? 성종 때. 두시언해가 나오기 전에 사실 세종이 찬주불류두시라고 해서 두보의 시집에 주석을, 완전 주석을 냈어요. 우리가 세종 하면은 훈민정음이다. 문자어로 사마띠 아니할세라고 해서 전부 다 훈민정음을 만든 민중적인 그런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세종이 생각할 땐 중국 문화라고 하는 것과 대등한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 때에 모든 고전들, 이백이니 두보니 역사에서 자치통감과 같은, 아무튼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러한 고전들에 대한 우리나라식의 주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세종 때예요. 정조는 오히려 그걸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보라고 하는 시도 바로 해석을 할 때 세종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두보를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은 충군 애국의 인물로 그린 거예요. 이거 근데 사실 동아시아 3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만 독특한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충군 애국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 왜 이렇게 형상이 달라졌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다룬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난설언에 대한 논문 다음에 이 논문,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아시아 문학사의 1764년이라는 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1764년이란 제목으로 책을 집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보다 먼저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어. 그게 뭐냐면 1764년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일본의 통신사로 갑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일동장유가를 쓴 김인겸 있죠, 그죠? 김인겸 같은 사람은 한시를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일동장유가는 가사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갔는데 1760년에 가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냐면, 일본을 이제까지 형편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의 서적을 이미 많이 수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시약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돌아와서 청나라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깔봤거든요. 우리가 후금한테 병자호란한테 그 항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후금은 오랑캐 나라다, 볼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일본에 대한 시각을 하나의 참조 틀로 해가지고 중국의 문화를 다시 보자. 오랑캐 문화라고 깔볼 게 아니라 이 독자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삼오칠언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원래 시작됐던, 우리가 한시 그러면 다섯 글자, 시경은 네 글자, 그 다음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하면 생각하는데, 세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아주 독특한 노래체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주로 온 건데, 근데 중국에서는 발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것도 여성 작가들이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여기서 저는 반신반의 하는데, 우리나라 시조라든가 가사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중국의 한시 형식과는 다른 옛날 형식의 그 북방에서 오거나 불교에서 온 삼오칠언체라는 것을 한국에서 독특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이분이 이걸 증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기 보니 여성이라고 쓴 것은, 한국에서는 한시를 쓴 것은 여성이 짓지 않은 것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고, 한국의 여성들은 굉장히 한시를 잘 짓는 줄 알고 있어. 사실이 아닌데. 아무튼 그것만 수정을 한다면 아주 굉장히 그 뜻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쿠몬 간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도 시대 일본의 승려인데, 이 사람이 석문이라고 하는 승려의 선불교의 책입니다. 이것에 대해 주석을 한 얘기를 썼어요. 저는 이게 저희 한국에다 논문에다가 본인이 선별해가지고 실어달라고 할 때, 이걸 맨 마지막에 놔달라고 할 때 의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중국에서는 나온 이런 선불교의 책들이라든가 고전의 책들, 이런 것들은 주석이 없으면 읽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주석인데, 선불교의 주석도 중국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아마 이 장보혜 교수는 저한테 질문을 한 걸 겁니다. 이러한 것과 같은 상세한 주석이 한국에도 있느냐, 이거를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답변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연간에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주석들이 나온 뒤에 그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목차로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의 논문 가운데
서문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한문화권. 자기는 한문화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한문화권의 한자라고 하는 이것이 동일했다. 이것을 서양의 미국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한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여기다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의 한문학에 대한 중국 문학과 한문학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핸드북을 만들 때 저에게 글을 요청해 와서 미국에 있는 학자하고 공동으로 집필한 우리나라의 한문학의 내용의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우린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한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다 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양상이었다는 걸 강조를 좀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마침 한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문학이 중국과 일본과 베트남과 동일하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문의 서사문체라고 하는 것이 중국과 똑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이 있어요. 똑같은 면은 뭐냐면 고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 그걸 한문 산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제가 냈던 증보판입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한 책이고 최근에 한문 기초학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아주 상세한 어려운 겁니다만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의문론 한자의 의문론이죠. 문자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훈고 의미론이죠. 그 다음에 문헌학 이런 것들의 전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쓴 책입니다. 자, 우리가 한문학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한문 고전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414년에 만들어진 광개토대왕 능비입니다. 가보셨죠? 예, 저는 두 번 가봤는데 예, 그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연석에 여기 사람 키보다도 지금 몇 배나 큰 사람이잖아요. 저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전부 다 사면을 돌려가면서 문장을 쓴 겁니다. 그런데 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신해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혹은 침략했다라고 읽히는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실제인지 아닌지 가지고 지금 한중일 학자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가야문화권, 이번 정권에서도 가야문화권 얘기하는데 가야가 일본의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요 분의 해석이 돼야 돼요. 몇 글자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실물을 보면서 읽어봤는데 그 부분이 깨져나가서 없어요. 아, 왜 없느냐 하면 이건 화강암 안에 순수한 아주 화강암질만 된 게 아니라 사려감. 약간 모래가 섞인 바위가 있어서 이것을 깨져나간 거예요. 일부러 그걸 일본 사람이 깼다는 설이 있는데 그거는 입증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한문을 굉장히 잘 알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시절 풍화가 되고 원래 이끼가 있던 것을 걷어내려고 불을 질필 때 온도 차이에서 깨져나가서 글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탁본인 이런 것을 탁본이라고 합니다. 탁본이라고 물기가 있는 종이를 바른 다음에 먹을 갖다 톡톡톡 대가지고 글씨를 도드라지게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탁본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광개토왕비 탁본입니다. 그래서 광개토왕비에 탁본이 있는 것이 알면 그때마다 그것을 열람을 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는 많은데 이것은 지금 대만 국립중앙연구원에 있는 중앙연구원에 있는 탁본이에요. 근데 가장 오래된 것과 그 다음 것이 있는데 이미 100년도 훨씬 더 이전 거죠. 그러니까 100한 20, 30년 된 그런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거를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그걸 꺼내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바삭바삭해 가지고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전에 흑백으로 찍어놓은 마이크로 필름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글자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열람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보면서 지금 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일본이 침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과연 어떻게 쓰였나라는 걸 제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열람할 때 절대 이 사진 촬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이 갔던 동료가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광개토왕비가 왜 중요하냐. 완전한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가 없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한시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한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자가 IRG라고 세계에 공용된 문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자의 수가 한 4만 글자 돼요.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 중국 사람은 30만 자라고 사전 낸 사람도 있어요. 안 쓰는 글자들 다 빼버리면 한 3만 5천 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만 5천 자가 시를 지으려면 106개로 머릿속에서 분류가 돼야 돼요. 그게 라임이에요. 현대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시를 좋아해가지고 시를 쓰고 그리고 저 어떤 시인이 저보고 자꾸 등단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술 먹으면 좀 가끔 쓰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쓰는 시하고 달리 이것은 완전히 소리의 높낮이를 맞추고 일정한 데에는 그 라임이라고 하는 걸 맞춰야 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 시를 짓지 못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한 시를 익힐 시간이 없었어요. 한 시를 공부하려면 한 5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성이 왜 한 시를 많이 못 짓느냐. 여성들은 시집 가게 되면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그 다음에 노비들을 다스리고 이런 그 가사 일을 하는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한시 연습을 할 시간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성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결코 아닙니다. 똑똑한 여자들이 많았어요. 사주당 이씨 같은 분은 남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한시도. 그렇게 많은데 일정 기간에 그 훈련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시를 짓지 못하게 되면 뭘 못하죠?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최대의 문제점은 과거라는 과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중국보다도 과거 제도가 엄격했다는 거. 이게 엄격했다는 거면 중국은 과거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상인들이라든가 다른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많았어요. 일본은 자체는 800년대, 900년대는 약간 귀족들을 중심으로 과거를 하다가 과거를 포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문을 잘 안 해도 돼. 자국의 가나 문학을 가지고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합격하지 못하면 집안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너나 없이 과거를 해야 돼.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에요. 긍정적인 면은 고전을 누구나 다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 동안에 고전을 익히게 하는 그런 훈련 기간을 주었다는 거지만 나쁜 거는 그거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심지어는 서울들도 과거 시험을 우리나라는 볼 수가 있었어요. 신문적으로 차별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 매달렸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 시험에도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시험에 소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시를 통해서 보는 시험을 진사시험이라 그러고 경전을 외워갖고 논술시험이 있어요. 그걸 생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원으로 합격한 사람은 진사하고 원래는 계급은 똑같은데 진사로 합격한 사람한테 생원은 항상 자기가 실력이 모자란 걸로 한시를 못 짓는다는 걸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다산 정약용도 한시로 시험 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졌어. 컴플렉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 뭐냐면 진사가 아닌데 진사를 많이 사용했어. 뭐냐? 성균진사. 저는 처음에 한문을 볼 때 어디도 사전에 없어가지고 몰랐어. 성균진사 혹은 경의진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근데 그 학력을 보니까 요새는 그 옛날 합격자 방목이 다 나와 있어요. 몇 년도에 무슨 합격의 시험이다. 그래서 보았는데 그 사람도 생원이거든. 다산 정약용도 분명히 생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경의진사다 이런 말을 사용했어. 우리 어렸을 때 진사댁 그러잖아요. 그죠? 아, 저희 집이 옛날 진사댁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한 한문의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이게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한문은 요 두 번째. 위에 있는 한문은 뭐 라틴어 같이 아주 특수한 공부를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식 토를 달아가지고 읽는 고문서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유서필지라고 매뉴얼입니다. 유학자로서 관리가 된 사람도 아전인 사람도 함께 알아둬야 될 공문서집이에요. 그 조그맣게 글씨가 되어 있는 게 우리말입니다. 위백제라고 안 읽고 하섭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못하느냐? 토지 매매 문서, 노비 문서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을 다스려서 공초라 그래서 자백받은 문서. 옛날엔 증거가 아니고 자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백 문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들 가운데 아주 과거 공부 많이 하고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이 일반 문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지방 관리가 안 되려고 그랬어.
아전들의 농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비극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산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책 있죠. 그죠? 목민심서가 고전이라는 건 다 아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지방간으로 나가서 3년 임기를 채워야지만 고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방간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 요새 뭐 다르지만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한 사람들 서울 지방법원이나 이런 데 안 떨어지고 저 지방에 가려고 그러면 좌천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삼성기업에 들어갔는데 발령을 저기다 놨다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 요새 젊은 애들은 뭐 아라비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라 그러면 안 간대요. 그 멀쩡하게 그 고급 대기업에 들어간 애들도. 이게 뭐냐면 골수의 뿌리 박힌 게 뭐냐면 중앙에 남아 있어야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 근데 한 가지 더 목민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지방관이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문서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전들의 농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익히라는 거예요. 정조가 아주 골치 아파했던 게 뭐냐. 너희들 벌열의 집안들 아주 우수한 그 사대부의 집안들도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그런 문서 하나 작성 못하기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느냐.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 정조는 자기 자신이 저는 이두문을 썼어요. 그렇지만은 잘 개선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제 구전에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유명한 시인이셨는데 이분이 좀 결혼 신고를 늦게 했나 봐요. 그 당시로 봐서 좀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자제분은 이제 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그 당시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애를 출생식을 늦게 하느냐 하는 거를 법원에다가 이제 서류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작성을 못했어. 그래서 대서방에 가서 돈을 주고 썼는데 그걸 뭐라고 쓰냐면 첫마디가 본인은 일자 무식으로 써. 그래야 벌금을 안 내니까. 그러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서식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고급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임신석이서의 얘기죠. 경주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한 20cm밖에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떡하니 시경, 상서, 예기, 뭐 이 전이라는 게 춘추전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차례로 읽기를 3년 동안 하겠다 맹세한 그런 글인데 이게 한문이 아니에요. 정통 한문. 여기 보면 이인 병석이 천전석, 하늘 앞에서 맹세한다 그대로 써놨어. 우리말의 순서로 한자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경주 박물관 가시면 이거 꼭 저 금성문 저 박물관 따로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글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냐면 한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실제는 한문을 쓰기 어렵다. 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법 체계는 SOV 체계라고 합니다. 나는 책을 읽었다라고 목적어가 동사 앞에 와야 돼요. 그죠? 근데 한문은 거꾸로예요. 근데 중국 문화라고 하는 걸 볼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위글족이든 몽고족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주변 민족은 전부 다 우리나라하고 어순이 같아요. 중국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영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순이 같기 때문에. 우린 그걸 번역을 해야 돼. 막 뒤집어서. 저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어가 안 돼. 네. 제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강연을 오라 그러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무슨 스튜디오에서 코카콜라 하나 좀 달라고 그래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건 머릿속에서 장문을 해. 그게 가기가 싫은 거야. 아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원서도 뚫뚫이 하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발음이 나쁜 원인보다도 이 어순이 다른 이것을 적용한 거야. 옛날 한문 한 사람도 마찬가지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걸 돌파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두 개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식 이두문까지 해서 세 개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 지식이 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저 양반이 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면 자 이것이 뭐 훈민정음이에요. 그죠? 훈민정음은 한글로 된 것만 생각하시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첫 페이지입니다. 훈민정음, 국지음, 이호중국하여. 요새 술집이나 음식점에 가면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죠? 저는 그거 읽고 있어요. 술 먹는 것보다. 자, 근데 이게 첫 페이지, 요게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에는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지금 숭례문이 1호로 되어 있지만 훈민정음이 1호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호인데 이 가짜예요. 첫 장이. 첫 장만. 이게 왜 가짜인 줄 알았을까요? 제가.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죠? 국지어음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있죠? 그 다음에 이어준 국가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이것들이 세종 때 나온 문헌은 구두점이 아주 정확해요.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찍었어요. 우리가 구두점이라고 하는데 구라고 하는 건 센텐스란 뜻이 아니에요. 구라는 건 아니 그 프레이즈란 뜻이 아니고 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 문장의 끝은 오른쪽에 찍었어. 이것처럼. 그런데 프레이즈일 때 주어하고 수로일 때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이런 것일 때는 가운데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붓으로 베끼면서 국지어음 다음에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가 와야 되는데 오른쪽에 찍어버리고 말았어. 가짜예요. 이거 원래 글씨를 누가 썼느냐. 안평대군이 썼으리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명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예가들은 안평대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평대군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관여했으리라는 게 저의 안평이란 책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서를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한시를 술술 쓸 수 있던 사람이 세종도 못 썼어. 수양대군은 한시를 못 썼어. 문정도 엉터리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안평이라는 사람이 집현전학사들하고 당당하게 시회를 열고 옹유도원도 시화축을 남기고 그 문화적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수양대군한테는 호를 안 줬는데 안평한테는 비해당이라는 호를 줬잖아요. 그죠?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안평이 굉장히 잘생긴 것보다 문화적으로 이미 많이 숙달되어 있는 그런 세련된 사람이에요. 저는 도저히 거기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얼굴이 이제 검해가지고. 근데 타고 나서부터 검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맨날 걸어다니기 때문에 햇볕에 그을러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은 구두점을 잘못 찍었다. 그럼 이 첫장을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원본이 있었는데 대개 첫장엔 소장한 사람이 도장을 빵빵 찍어놓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어떤 이유에선가 가져오면서 첫장에 있던 도장 있는 부분을 찢어낸 거예요. 그런데 붓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이것을 모조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냐? 세종실록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세종실록에 들어있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잖아. 이렇게. 아 동그라미 있으니까 아 이게 동그라미 해야 되겠더니 여기다 동그라미 다 찍은 거야. 근데 뭘 틀렸느냐? 문장 끝하고 구 끝에는 가운데 찍고 오른쪽에 찍는다는 구별을 이 사람을 못한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위조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 또 뭘 못했냐면 여기 위자가 있죠. 위차 민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를 불쌍히 여겨 이런 게 있죠. 그죠? 여기에 보면 여기 위자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발음을 표시하는 평소에 위라고 하는 뜻으로 읽는 게 아니라 위하다라는 뜻으로 읽을 때에는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단 고대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위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자꾸 틀려가지고 위하여 해가지고 자꾸 짝퉁인데 그런 소리더라. 위하고의 위자가 바로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라고 할 때는 우리 발음은 똑같이 위지만 하다라고 하는 위자하고는 달리 거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성어 때 거성으로 읽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구별을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이 세종이에요. 바로 훈민정음도 그렇고 용비어천가도 그렇고 완벽하게 구두점을 다 찍어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걸 첫 장을 쓰는 사람은 그걸 놓쳐가지고 가짜를 쓰는 거죠. 문장 끝에는 안 합니다.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을 하고 여기는 찍을 필요가 없죠. 그죠? 중간에만 혼동이 되지 않게 구두점을 찍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상당히 훈민정음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중국의 고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저 바탕에 깔고 만든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훈민정음이 나올 수가 없어.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성리학의 이론 같은 거 지금 아직도 해석 안 된 게 있어요. 주역의 역학을 모르면 훈민정음 만드는 원리를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국어학자들이 그걸 지금 헤매고 있어. 역학을 모르니까.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이 만든 홍제전서라는 자기 문집이에요. 우리나라의 왕 중에 자기 문집을 자기가 살아서 편찬한 사람은 정조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도 부분적으로 만들었지 완결본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정조.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오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이 비단으로 돼 있어요. 약간 푸른색으로, 그죠? 우리나라의 책들은 대개 저 누런색으로 돼 있어요. 그죠? 치잔물을 들인.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독서물이고 비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국왕이나
금중에서 본, 궁중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가 고려대 도서관에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책, 홍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홍제? 홍제라는 말은 자기 서재의 이름이에요. 홍제라는 말은 어디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논어에서 나옵니다. 논어. 논어라고 하는 걸 모르면 정조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어떻게 탄압받고 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논어를 읽으면서 사는 불가이홍이란 말이죠. 불가불이홍이란 말이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크고 강단성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논어에서 읽고 홍제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을 실천해야 되는,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아주 엄중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17, 18된 정조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 정조가 그래서 이것을 편찬한 게 47살에 편찬했어요. 그래서 48이나 49에 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정조가 48에 죽고 말았죠. 그죠? 정조가 48에 죽었어요. 근데 역사가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저 재미있는 얘기 쓰는 사람들은 독살됐다 그러는데 독살된 게 아니고 정조는 너무 공부를 해서 죽었어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너무 공부를 하면 머리가 깨집니다. 근데 정조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한시도 짓고 제문도 짓고 특히 한시라는 건 아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시킨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골치 아픈 걸 맨날 하고 그 다음에 규장각의 학자들하고 맨날 토론을 하면서 경전의 의미를 캐고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47에서 이 사람이 이걸 간행하려고 했을까요? 논어에 보면 거백옥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공자가 인정했던 선배 얘기가 나와요. 노나라 대부. 거백옥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거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자에도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나이 50에 지난 49세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사람이에요. 장자에는 이 사람은 60을 살았는데 60년을 살면서 60번을 변화했다는 거예요. 논어의 개과천선 같은 거 중요하시잖아요. 그죠? 우린 누구나 실수하고 과거에 불행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바꾸었던 사람이 거백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50에 49세 때까지를 반성했다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 문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코드입니다. 이태백도 48살에 자극궁이라는 데 올라 도가의 사당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 인생을 새로 설계했어요. 주세붕도 48살에 청량산에 올랐어요. 이태계도 48살에 관직을 내놓고 퇴계로 돌아갔어요. 다 가만히 보면 왜 어떤 결단을 하는 시기가 48이냐면 바로 거백옥의 고사를 따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지금입니다. 저의 강의를 듣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치?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거 뭐 우리 왜 어려운 거 외워서 뭐 합니까? 내가 새롭게 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조는 바로 그 기념으로 자기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했는데 죽고 말았어요. 오늘날 남아있는 예전에는 달력을 한 몇 년치까지 앞에 해놓는데 정조는 적어도 자기 자신이 한 50몇 세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해서 다 날짜별로 절기까지 다 적어놨어요. 발견됐어요. 이게. 자기가 그렇게 일찍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48에 죽었어요. 근데 이 책도 바로 자기에 대한 기획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를 통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다산 정약용. 이 사람이 시험이 무수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수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성균관에 있을 때 오객이라고 하는 산문이에요. 우화적인 얘기인데 오객이라는 것은 인간의 친구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 속에 있는 새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나는 물욕을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은 긴데 성적이 차상이에요. 그죠? 차상이라고 하는 것은 B+. B+예요. 원래는 A는 잘 안 줍니다. 저희 우리 선생님은 줬는데 저희 성적을 F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F부터가 fine이래. 거꾸로 됐어. 물론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바꿔져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이게 차상이라는 건 이제 B+인데 이 사람도 다산 정향이 천재라고 생각하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시를 처음에 잘 못 쳤어. 15세 장가 들고 시험을 보는데 무수히 많이 떨어졌어요.
20살까지 한 5년 동안 계속 떨어져. 간신히 생원이 됐어. 그 대과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식은 벌써 셋이 됐는데 하나는 그동안에 셋 중에서 하나는 죽고 말이죠. 오늘 제가 시를 보고 있는데 시에 지금 아직 초반부에 계속 아직 헤매고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둔 자가 될까 뭐 이러고. 다산은 백길로 갔어요. 예전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어디서 타느냐? 금호동. 금호동 동호대교 있죠, 그죠? 거기서 배를 타고 광나루로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 위에 그 뱃멀미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거기서 한시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진료. 피나게 노력을 해서 이 사람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공문서가 한문으로 된 것이 많은데 특히 우리식 한문으로 된 게 많습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긴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토지문서라고 그래요. 그죠? 노군 이게 토지문서인가? 여기 지금 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저거. 요걸 찍은 사람이 제 조교이자 저의 아주. 근데 다 마스크를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책들을 고소를 보면 이 먼지들이 부풀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흡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돼요. 고소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갑을 껴야 되고. 근데 장갑은 지금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맨 오른쪽이 제 아들입니다. 잘생겼죠? 예, 잠깐 안 보십니까? 우유만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옛날에는 하나의 재산을 분배하다도 이게 전부 다 증빙 서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교토대학에만 있는 자료라서 우리가 이번 7월에 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들, 경제 자료들은 전부 다 이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을 아무리 하더라도 적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 한문을 쓴 편지예요.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이거 중국엔 이렇게 안 써요. 한국은 여기서부터 써요. 여기. 여기서부터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쓰고 여기로 내려와. 왜 그냥 이거 아마 뚫뚫뚫 말아야 되니까 이게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사인이 아우 육하고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사인을 꼭 했어요. 저촌 심육이라고 저희 조상쯤 해당되겠죠, 그죠? 이 사람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문집이 아주 영성, 그러니까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보문서 형태로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지 한 장을 제가 빌려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편지는 읽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특별한 형식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건 것은 지금 제니까 자기 형아나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막 초소를 흘렸었단 말이에요. 그건 괜찮은데 국왕하게 올리거나 어린 아이한테 보낼 때는 또박또박 글씨를 써야 되겠죠. 이해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이 정조가 어렸을 때 찍은 아주 귀여운 한글 편지입니다. 정조대왕이. 정조 어렸을 때. 보세요. 여기도 여기 썼죠. 숙부주접. 여기 주자는 우리말로 님이라고 하는 특수한 말이에요. 중국 사람 저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숙모님 앞이란 뜻이야. 숙모님 앞에 준 건데 한글을 보세요. 상풍의 기후 평안 하오신 문안 아홉거조 바라오며 배완디 오래오니 섭섭 그립사와 하옵다니 어제 봉쇼 보합거든 이렇게 보합거 든든 반갑사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글씨가 좀, 뭐, 낮았을 것 같죠? 그죠? 원선이라는 게 손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기 글씨가 또박하게 맞춰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맞췄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글자가 하나씩 높아, 기후라는 것은 지금 숙모님의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숙모님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모님을 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할아버님 얘기가 나니까 할아버님도 한 글자 높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한문을 적는 방법이 한글의 필사법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의 필사법을 모르면 한문을, 한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과거 답안지를 할 때도 존경해야 될 사람에게는 행을 바꾼다든가 한 칸을 비워두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려가요. 잘못하면. 임금에. 그러니까 이런 걸 엄격하게 지키던 세. 요거는 바로 누구냐? 명성황후 관찰입니다. 아주 허락했었죠. 그죠? 황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낫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동궁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죠? 동궁은 자기 남편, 동궁을 갖다가 남편이기도 하고, 여기 명성황후이 되니까. 이것은 자기 아들이라도 동궁은 벌써 왕의 계승자잖아요. 한 글자 높였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글 편지에도 다 한문의 서사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삿갓 한시라고 낼 상을 받게 된 그 김삿갓 한시. 이걸 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414년은 관계 토항된 한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운자를 맞춰서 한시를 지을 수가 없었어. 한문은 잘 써도. 우리나라 최초의 한시가 언제냐.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군 우중문한테 주었다는 시입니다. 612년. 다른 것도 두 개 정도는 있지만 그것은 좀 진리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612년이 돼서야 비로소 어떤 글자를 끝에다가 두어가지고 라임을, 운자를 맞춘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직금송이라고 진동여왕이 중국에 보내가지고 여성 왕인데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고사가 있어요. 이거는 딱 운자를 맞췄어. 이런 똑같은 글자들을 사용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알파고에게 물어보겠다라는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문학서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여성이 한시를 갖다가 비단에다가 술을 놔가지고 줬다 그래가지고 중국 당태종이 대단하다 여겼다면 그건 바보지. 그건. 사실은 이게 뭐냐면 퍼즐이에요. 퍼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다 줄고로 됐지만 이것이 꾸불통 모양이 돼. 우리 저 해인사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그 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뚜글뚜글 한 게 있어요. 보면 그 그러한 형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낼 때는 글자 순서대로 그냥 마구 넣어놨기 때문에 원래는 어떤 퍼즐인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 문학서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아무튼 직금송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연도가 710년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 옆에 끊어져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어라는 말이 처음으로 8세기 무렵에 나와요. 바로 운문을 갖다가 완벽하게 짓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떠오른 샛별이 뭐냐면 중국에서 유행하고 돌아온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최치원이 유명하느냐. 완벽하게 한시를 지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그런 걸 지은 사람이 없어. 자, 이것도 다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에 보면은 훈민정음의 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석을 잘못한 것이 여기 보면 각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결왈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기를 해서 일곱 글자씩을 쓴 게 있어요. 이 결이라는 것은 비결이라는 말이죠. 비결. 비결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아주 컴팩트하게 핵심만을 전해주는데 시의 형태로 적어준 거예요. 운문이에요. 운문. 그러니까 칠언고시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발음이 동종 이런 식으로 운자가 있는데 운자가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자가 바뀌는 데서는 의미도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그 당시 모든 문화의 집적이라서 거기는 아주 정통 한문도 있고 그 다음에 한문 중에서도 아주 어렵고 수사적인 별려문이라는 것도 썼어요. 정인지가 쓴 서문이고요. 옛날에 서문이 맨 뒤에가 있어요. 옛날에 서문 다 뒤에 쓰는 거예요. 서문이라고 하는 건 풀어 쓴다는 얘기지 꼭 앞에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발문하고 이제 혼동해가지고 그런 건데 서문 발문 다 원래 뒤에 있었어요. 근데 서문은 앞으로 하고 발문 뒤에 남게 됐죠. 영어의 그 forward라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서문은 앞에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러한 서문은 정인지가 썼는데 이것은 별려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수사적인 걸로. 근데 가운데에 이 제자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초성해, 중성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은 이 결이라고 해서 운문을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한문의 세 가지 이상의 문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쓰고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세종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한시는 잘 안 짓고 어쩌면 못 짓겠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고도한 문체의 활용을 갖다가 생각한 사람이에요. 용교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정약용. 정약용의 시고입니다. 시원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김삿갓은 그럼 뭐냐? 김삿갓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시 형식을 좀 파괴하고 왜 굳이 라임이 들어가야 되느냐? 라임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또 과시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과거 시험에만 사용하는 한자가 있는데 그 평측을 막 뒤집어 놨어 우리 식으로. 근데 그것을 다 맞춰도 한시를 잘 못 치게 되거든요. 너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김사과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방랑을 하면서 거기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집어넣고 세상 이야기도 넣고 또 어떤 것은 진짜 한시형 시를 짓 때 그걸 가지고 패러디를 하고 이런 하나의 방랑시인들의 집단인 거죠. 김병현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한시가 파괴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암동이잖아요. 그죠? 안암동 위에 뭐가 있죠? 종암동이 있죠. 종암동 위에 도남동이 있죠. 그죠? 원래 도남동 바위암이 들었죠. 그죠? 바위골이에요. 이게. 수락산 쪽에서는 바위골. 물길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신 분은 알지만. 그래서 이제 김씨집도 수락산에 있다 올 때는 이 길로 해가지고 동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자가 다 들어있어. 그 종암이라는 것은 바로 종모양을 생기 때문에, 그죠? 도남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문자는 고암이었어요, 고암. 북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들이 굉장히 거대한 바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지명에 대해서 알면은 이 지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 한글로 써버리고 유출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베트남식이 되는 거예요. 하롱베이가 뭔지 모르고 영어인지 이게 중국어인지도 모르게 됐단 말이죠. 근데 한 예로 소세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담양에 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원이라고 알려진 소세원. 그죠? 소세라는 게 무슨, 소세라는 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소세.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근데 맑고 한문은 아주 나쁜 것은 너무 고도한 지식을 요구하고 경험 지식 이외에 문학적인 지식, 뭐 학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나쁜 점이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문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문을 공부하면 절대 치매 안 걸립니다.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근데 한문은 어떤 장점이냐면 아주 추상적인 말하고 말하자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있으면 그거에 짝이 되는 아주 구상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소세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깨끗하다. 뭐가 깨끗한 겁니까? 우리 인격이 수양되어서 아주 맑은 상태에 가는 것을 지향한 정원이에요. 그 논어의 세계를 모르면 소세원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소세에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광풍곽과 제월당이 있어요. 바로 광풍과 제월이란 말은 구상적인 표현이에요. 광풍이라는 것은 아주 맑은 햇빛 그리고 맑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가장 깨끗한 상태를. 제월이라는 것도 밤에 어두운 그 그림 덮던 구름이 거쳐가지고 달리 맑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격을 표현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없죠. 주돈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퇴계 선생도 제일 좋아했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해놨어요. 소세원도라는 것이 후손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남쪽입니다. 소세원에 가시게 되면 이쪽을 되게 통해서 가실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이 소세원 얘기해놓고 차경이다 뭐 이런 얘기했어. 차경은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다 있는 얘기예요. 차경은 자기의 경치 안에 있는 경치만이 아니라 주변 경치를 자기 걸로 끌어들인다는 관념이거든요. 그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 똑같아 그거는.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뭐냐, 이 정원의 공간을 여기서부터 여기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광풍제월이라고 하는 즉 소세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걸 조도라고 합니다. 도에 나아가는 길로서 정원을 형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국 정원이나 일본 정원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어. 그래서 보면요, 북쪽 끝에 여기 지금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월당 이렇게 광풍각이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서 오곡문을 거쳐서 이렇게 갑니다. 물론 중간에 구불구불 구경도 하겠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왜 한문을 왜 공부합니다?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가 좀 더 자기 주체를 찾는 것이죠. 그죠? 잘나든 못했든 간에 내 삶을 내가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에 가셔도 이 앞에서 뭐 에이 볼 것 없네 돌아가면 맛집에 가시면 그거는 안 가시게나. 여기를 걸어가면서 마음을 정화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글 써있는 게 뭐냐면 소세처사 양공지 리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알겠죠, 그죠? 소세처사. 네, 바로 근데 리어라고 쓴 건 뭐냐면
려라는 건 띠집이라는 얘기예요. 대저택이 아니고 은둔 자가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려자를 쓴 거예요. 그게 선옥가였어. 근데 재밌는 건 여기 휙 지나가고 여기 세 글자가 있는데 다들 휙 지나가서 여기 뭐라고 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향단이에요. 아셨죠? 그죠? 이 애향단을 거기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거 소세원 헛건가요. 애양이라는 뜻은 햇빛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일 애양이라는 뜻인데 여기 옆쓴 것은 양자 양홍의 법원에 나온 말인데 효자는 날이 가는 것을 애석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라는 것은 햇빛인데 해가 날이 가는 것을 애석해 한다는 뜻이에요. 왜?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우리 효를 다해야 되는데 이 양공이라는 사람 바로 이 그 소세원을 처음 만들었던 이 사람은 김효사 때 하향을 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효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효를 실천하면서부터 인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공간에서 구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높은데 뭐 산간에 가가지고서 뭐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에 가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인간다운 덕성을 실천해야지만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노가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양단이라는 건데. 근데 애양단에 별로 사진 찍어 놓은 게 없어, 보니까.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시게 되면 여기 한번 다시 옷깃을 여미시고 애양단에서. 애양을 해야 돼요. 애양을. 참, 그래서 이 멋진 곳입니다. 이런 지명을 보더라도 한자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암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알아두면은 우리가 더 몇 배 즐기는 곳이 되겠죠. 그죠? 자, 저는 우리나라의 고전 지역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사정전입니다. 근정전 뒤에 있어. 누가 이런 말을 썼느냐? 정도전이 전부 다 이 말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근정전이라는 것은 정치에 근실하다는 뜻이죠. 부지런히 하라. 근데 그 뒤에 사정전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고 이쪽에 쌍둥이가 수정전이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라. 정치에 대해서 닦아라. 정치를 닦아라. 이 사정전이 바로 세종이 집무하던 곳이에요. 근정전에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근정전의 개념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조회를 할 때는 그걸 쓰지만 보통은 요 사정전에서. 저는 훈민정음도 여기서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있는 건물은 세종 때 쓰던 건물은 아니고 불탔던 거를 경복궁을 중수할 때 고종 때 와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 각도, 요걸 좋아해요. 이렇게 찍으면 사진에서 제일 빵점이라고 하는데 제가 글이 안 풀리면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세종이 뭐라고 음성으로 얘기해주는 것 같아. 저는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공간이었으면 뭐 서울을 못하러 있어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고려대학도 하나의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서를 함경도에 야정군 사령관으로 내볼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효를 다하려면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진족을 막을 사람은 김종서밖에 없어. 그가 세종이 불러갔고 이 사정전에서 불러갔고 기복을 명해서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 너 고기 먹고 집무를 해라는 거예요. 그걸 탈상이라고도 합니다. 탈정이라고도 해요. 효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빼앗는 거죠. 국왕의 명령으로. 너밖에 없어. 10년 동안 나가 있었어요. 김종서가. 그때 나갈 때 김종서가 어떻게 왜 순순히 나갔냐. 세종이 자기가 입고 있던 홍단의 아마 이게 가디건 같은 것 같아요. 그거를 벗어서 바로 입혀주는 겁니다. 그 김종서가 거기서 감동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선물도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국왕의 선물이라는 걸 썼는데 선물을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혼나. 근데 세종은 선물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정조가 세조 때 공부하던 것을 창덕궁. 여기 지금 비원 안 속에 별도의 요금을 내야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합루. 여기 그림에 나오지 2층 다락이에요. 그죠? 이게 주합루라는 이름을 썼어. 주합은 어디서 나왔느냐? 관자라는 고전에서 나왔는데 이제까지하고는 달리 주라는 게 우주잖아요. 그죠?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는. 천자문에 나온 말이에요. 우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지식을 통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조하고 세종하고가 완전히 이런 그 자기가 사용한 건물의 이름이 다른 걸 보더라도 스케일이 달랐던 거죠. 근데 정조는 너무 스케일이 컸는데 아 불사 본인 자신이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국왕이 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남한테 이김질을 하려고 그랬어. 성조는
이 신하들한테도 이김질을 하려고 그랬어. 좀 맡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과로사 한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는 저 독살이라고 하는 선은 부정하고 정조는 과로사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우리도 과로사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안 돼. 자, 이게 묘비인데요. 이게 흑치상지의 묘지입니다. 백제에 그 회복을 꾀하다가 중국에 가서 장군이 된 사람 있죠? 흑치상지. 이게 대만에 있어요. 원본이에요.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고구려 광개토왕비하고, 아이고, 서자가 잘못 들어갔네. 그 다음에 무룡왕릉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오래된 거고, 이게 무룡왕릉 지석이에요. 한쪽은 왕, 한쪽은 왕비 거. 근데 사실 왕비 거 뒤에는 매지석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하나만 있는 게 있어요. 지상의 왕국의 왕한테 상징적으로 땅을 산다, 돈을 주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매지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실물은. 기록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에서는 이 4, 5세기에는 아주 도교적인 관점으로 널리 유행하던 것이어서 이게 남경대학, 아까 장보회의 안내로 갔던 남경대학에 있는 매지석입니다. 굉장히 정교한 돌에다 새겼죠. 그죠? 땅속에 묻은 거예요. 이거를. 땅속에 묻은 빗돌도 이렇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하고 공통성이 있는 것이죠. 있으면서 어떤 것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차용했는가. 우리 것을 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계의 비를 보았는데요. 이건 고려 말에 있던 것 같아요. 자연석에다가 썼습니다. 그죠? 자연석. 고려 시대 때 비는 비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묻는 거, 땅 위에 세우는 거. 땅에 묻는 걸 묘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세운 걸 묘비라 그래요. 그런데 고려 시대 때는 양반 사대부들도 땅 위에 비석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땅 밑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제일 자료가 많겠습니까? 개성. 그래서 저는 개성에 발굴을 하죠. 날 1호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부르더란 말이야 이게. 그 무덤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개성에. 그런데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뭐였냐? 승려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승려들의 비만 크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고려 말에 와서 처음으로 양반 사대부대 비도 땅 위로 나오게 됐어요. 여성의 비는 어떻을까요? 여자들의 비는 거의 없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여자들을 다 짜자면 10개밖에 안 돼. 왜냐하면 여성들은 남자들의 종속됐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땅 위에는 세울 수 없고 땅 밑에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력이고 사실은 차별이죠. 차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냥 또.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조선시대 때 나온 대표적인 무덤의 형식인데 누구의 묘입니까 이거? 이퇴계의 묘예요. 초라하게 처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 자신은 국가의 돈으로 크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초라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은이라고 썼어요. 만은. 만은은 만년에 하는 은퇴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벼슬 산 것보다는 은퇴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묘지명을 썼어요. 저의 내면기행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러한 것들이에요. 나는 내 묘지명을 쓰겠다. 그러나 결국은 죽은 다음에 국가의 의식으로 큰 국상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국상까지는 아니라도 대부의 뭡니까 상례가 되기 때문에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글들을 같이 쓰게 되죠. 그렇죠. 글 형태는 이렇게 비석은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해. 다만 비를 갖다가 맞지 않도록 여기다 살짝 뚜껑을 덮어놨죠. 그죠? 이태계 선생의 비입니다. 근데 이거에 보면 오른쪽에 이 사람은 일본 교토에 있는 야마자키 안자이라고 유학자의 무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무덤들이 이 전부 다 화장을 해요. 유학자들도. 이러니 여기 보면은 죽은 곳을 이 보리소라고 있습니다. 보제소라고 있지 않고 보리라고 불교의 용어잖아요. 그죠? 죽은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묻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기보다는 묻은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 사람들의 비석은 특이하게 글자를 쓸 때 요거 이렇게 이집트의 그 카르토식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홈을 파요. 우리나라 안 그러는데. 왜냐면 빗물이 떨어져서 글자가 녹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한문으로 된 요거를 비석에 요 앞면을 비양이라 그래요. 양이고. 뒷면을 비음이라 그래요. 이런 비석은 간단하게 앞뒷면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퇴계 선생도 앞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진성 이공지며 써 있지만 뒷면에 이제 이 퇴계가 쓴 자기 자찬 묘지명이라고 하는데 자찬 비명이 써 있고 기대승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앞뒤를 다 둘러봐도 이것만 딱 있고 이 사람이 일생을 적은 부분이 없어요. 일본은 잘 적질 않았어. 오히려 1900년대에 와가지고 한문이 더 발달하면서 복잡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누구냐면 영조가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쓴 땅속에 묻으라고 했던 묘지명입니다. 청화백자, 이것은 중국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겠지? 청화백자로 구워서 했어요, 귀족들은. 다섯 장으로 됐는데 어디서 발견했냐? 배봉산 있죠? 배봉산이라는 데가 원래 사도세자가 묻힌 곳이에요. 그래서 배봉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던 거를 화성으로 이제 수원으로 가져갔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게 아마 도굴이나 누가 땅속에 있는 건데 도굴을 못해가지고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도세자를 죽인 다음에 굉장히 후회했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했다. 근데 내용은 뭐냐 하면 너가 죽고 난 다음에 너의 아들 정조가 해야 되죠. 그죠? 네 아들이 아니고 양자를 보내서 걔는 떳떳하게 왕위가 계승될 수 있게끔 내가 해놨다. 그 다음에 너의 마누라 세자빈이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복권을 시켜놨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지 후회하는 내용은 없어요. 아주 매서운 글입니다. 영조가 글을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썼어요. 자, 또 한 가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TV 맨 마지막에 여기 숭정기원후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죠? 숭정이라는 건 명나라 연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나라 연호를 사용해야 됐어요. 제후국이니까. 그런데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가 숭정이야. 그래서 숭정기원후라고 쓴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영조가 국왕이 썼는데 국왕이 쓴 것들은 거의 공문서이지만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죽은 아들을 위해서 쓴 사적인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숭정기원후라고 썼어요. 이런 것들 상당히 이런 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 문화를 볼 때 아마 100배 더 재미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 이것이 한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식으로 굉장히 발전시킨 결과다. 중국 문화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자, 이건 일본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상인인데 우리나라는 상인의 무덤이 없어요. 사농공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비만 아니면 농공상은 무덤에 써도 묘비를 못 세웠어요. 근데 일본은 거의 없는데 일본도 이 사람이 상인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상인의 무덤인데 상인이란 말은 일체 안 쓰고 논어에 있는 말을 써서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했지만 공부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썼어. 그 여기다 썼는데 이 뒷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있는 제 친구 학자인데 깨져가지고 이 집안의 무덤이에요. 집안의 무덤이 깨져가지고 여기 막 떨어져 있는 걸 맞춰가면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상인의 무덤의 비석. 중국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상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역시 유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농민의 무덤에 쓴 비석. 유일하게 지금까지 찾은 게 이거 하나입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조 때 이인자의 난 때 칠장사로 숨어 들어간 이인자를 잡아 바쳤어. 그래서 신길만이야. 신길만이라는 사람이 영조실록에 읽으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상을 받았다는 거, 은도 받고 상영궁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없어. 이인자의 난 때 토벌군으로 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의 얘기들을 비석들이 많은데 신길만의 얘기는 싹 빠졌어요. 농민이니까. 아까 이 사람한테 관직을 이거 여기 보면 동지중추부사라는 건 아주 명예직입니다. 실제 직함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가 동지중추부사를 줬기 때문에 그나마 비석을 세워서 유일하게 농민에게 그러니까 농민의 신분은 아니지. 이미 관직을 받은 거라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받은 건 이건데 다만 노비에 비석을 세운 것이 하나 퇴계서원에 있어요. 저는 가면 퇴계에 가면 퇴계책보다도 노비를 위해서 써준 비석을 읽어봅니다. 근데 너무 잔인해. 노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살아서 충직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노비로서 충직하라 이렇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비석만 봐도 엄청나게 재미있는 얘기가 많으면 이제 끝나고 제가 자찬묘도 문자라고 하는 것을 내면경을 써서 지금 여기에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대처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쓴 겁니다. 이것은 맞춰야 될 시간. 저저 그죠? 우리 집 서재. 우리 집 서재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안평을 냈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걸 감정해 달라고 왔어요. 원래 방송국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가지고 있었는데 350억을 잃었대. 근데 이거는 진품이다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 감정을 잘해 주시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몇 억은 되지 않겠냐 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 근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가짜야. 글자는 완평되어 있는 글자인데 가짜. 왜? 이게 시를 베꼈는데 한문을 아는 사람이 베꼈어요. 아까 해례본에 첫 장을 쓴 사람처럼 한문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한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셨어. 그래서 아분자가 와야 될 위치에 아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노요한 군이 조사해 보니까 안평의 다른 글자들을 짜깁기를 한 거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됐어요. 가짜. 그분한테서 전화를 걸었더니 없이 실망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350 날렸는데. 뭐. 근데 2010년에 전주 A옥션에 안평의 글씨라고 해서 나한테 3억 4천에 팔렸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30억은 줘야 될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간송미술관에 들어가 있는데 가짜입니다. 아, 제가 논문을 써서 가짜라고 썼어. 왜? 이거는 글자는 안평 글자 같은데 이 글을 읽다 보면 한문이 안 돼. 한문을 말이 안 되게끔 마구 글자만 베꼈어요. 이건 어느 승려에게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천독제를 지내줬고 그 다음에 세종의 부인인 저희 할머니 소나무 심씨 그렇죠? 깨알같이 집안 자랑을 합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천도제를 지내줬던 그 할머니가 천도제를 지내줬던 엄이라고 하는 승려가 전라도 돌아갈 때 전송할 때 반드시 옛날엔 글을 써줬어요. 시하고 글을 써준 건데 그거를 마구 베꼈어요. 글자가 있는 부분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이 글자가 왜 글이 안 읽히지? 인터넷에서 읽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 어느 부분은 또 읽혀. 저기 뭐 물결은 뭐 물이요, 물은 물결이요. 이게 중요한 그 불교의 논리인데 현상과 본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용과 체는 같다는 그런 논리인데 중간중간은 말이 되는데 뒤에 아무래도 안 읽혀. 그다음 끝에는 뭐 안평대군 청지라고 딱 써놓긴 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는 글자가 되는 것들을 임모해가지고 가짜를 조작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요새 그 학예사들이라는 사람도 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미술품에 대해서는 알지 뭐가 쓰였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고려대학에 좀 제발 보내가지고 특별교육을 좀 하던가 아니 평생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좀 듣던가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화를 모르게 돼버렸어. 자 마지막에 5월 28일 날 이건 손주왕 국회의원의 아드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손주왕님 아시죠? 그죠? 국회의원 인사동 그거를 고적 보존 같은 걸 하고 했던 분이에요. 아주 점잖은 분인데 이게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서 받았던 30년 전에 받았던 건데 진품인지 아닌지를 감정해 달라고 그랬어. 근데 가운데 도장을 보면 비해당 안평대군의 도장인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아래는 뭐라고 하냐면 매월당지기라고 해가지고 매월당이니까 호가 제대로 되게 됐어. 맨 위 도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있는 그 노군하고 저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싸운 건데 노군은 이 도장이 분명히 조선 전기 거다 오래된 거다 그랬어요. 근데 도장의 모양은 오래됐지만 이 안에 있는 글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안평대군이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명나라의 진계유라는 사람이 쓴 청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수양에 필요한 짧은 글들이 있어요. 거기를 가지고 도장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가 이 글귀가 안평이 이런 거 초소를 뭐 이렇게 거창해 쓰지 않았지만 여기 지금 매주컨인데 죽자도 좀 이상해요. 그죠? 매주컨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군은 미보 유 쌍루란 뜻입니다. 군주의 은혜를 갚지 못해 두 눈물만 흘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한시를 적을 때 반드시 앞에 구와 다음에 아분을 같이 써요. 아니면 아분이 있는 부분을 쓰거나 그렇게 되지 이 중간을 쓰지 않아. 이게 아분이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월사 이정규라고 임진왜란 때에 외교 활동을 많이 하셨던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 있습니다. 이분의 식구를 누군가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정을 해서 이분한테도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얘기했는데 서운해하시면서 진품이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게 이 예를 든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생각하고 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이름들, 지명들 이런 것들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문화가 녹아들어 있어요.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문에 대한 소양이 필요해요. 한문을 쓰지 못하더라도, 한시를 못 짓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감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점점 그걸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하려면 재미있게, 우리가 이게 지명이냐, 우리가 사람들 이름도 그냥 준 게 아니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린 다 어떤 의미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 의미의 세계는 사실은 한자나 한자 문화에서 온 것이 많단 말이죠. 그것도 중국식 한문이 아니에요. 제가 이 동아시아 한문학에 대해서 공통의 느낌을 가지면서도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다 중국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부터 여러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좀 재미를 갖고 하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을 제가 이 출판연구원의 문화원에 바로 윤 선생님 덕분에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